안녕하세요. 조견 변호사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죄로 입건되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 체계 역시 빡빡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음란한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면 음란물 배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란한 영상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음란물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면 불법 카메라 촬영물 배포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한 영상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음란 영상에 관련된 법령은 매우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모호한 부분도 많아 사실 어떤 범죄로 입건되고 수사 재판 받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따라 처벌 수위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단순 음란물 배포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으나 만약 그 죄명이 성착취물이 들어가게 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제작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은 소년교도소에까지 갈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입법이다 보니 사실 입법 체계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엉성한 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는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디지털 성범죄 혐의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혐의점이 확정되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상세히 살펴봐야 돼요. 일반 성범죄처럼 단지 합의하는 것이 능사 이런 식으로 살펴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어떤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상대의 동의하에 영상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 합의 이전 단계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무의미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죄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